비장애인들의 경기에선 볼 수 없고 장애인 경기에서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이색 종목으로 골볼이 있습니다. 골볼은 1946년 실명한 퇴역군인들의 재활을 위해 고안된 장애인용 스포츠로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인데요. 고무 재질로 만들어진 공 안에는 방울이 들어있어 소리로 굴러가는 방향과 속도를 짐작할 수 있으며 경기의 시작부터 끝까지 눈가리개를 착용한 모든 선수들은 촉각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또 골볼은 계속되는 빠른 공수 전환으로 강인한 체력이 필요한 경기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비중 있는 엘리트 스포츠일 뿐만 아니라 재활의 목적이나 생활 스포츠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골볼은 꾸준히 인기가 증가해 많은 국가에서 행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주 성황리에 폐막한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 이어 오는 11월 4일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도 골볼을 비롯한 장애인 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민트TV 뉴스 홍현주입니다.